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 때문에 엘리트 선수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외부 협찬이나 도움으로 그럭저럭 꾸려갔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아예 지원이 끊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전 명석고 럭비팀은 전국 춘계 럭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번 달 천안에서 열린 충무기 대회에서는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선수들이 대전과 천안을 매일 오가면서 출퇴근 경기를 치르는 바람에 경기력이 떨어진 겁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이런 고육책을 쓴 건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춘계리그 전에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의 절반을 썼습니다. 앞으로 4개 대회가 남았는데 고가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40곳. 800여 명에 육박하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교육당국은 연간 14억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각 학교별로 전체 예산의 3%를 운동부 선수 육성에 쓰도록 조치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에 3%를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복지 수요라든가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과거 같으면 외부 지원금이나 협찬을 통해 부족한 훈련비를 충당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체육계 안팎에선 교육복지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엘리트 체육은 뒷전으로 밀리며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